옛날에 한 로마의 장교가 있었어요. 이 장교는 라삐를 만났어요. 라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유명했어요. 그래서 장교는 라삐에게 물어봤어요. 유태인들은 매우 현명하다고 들었어. 오늘 밤에 내가 무슨 꿈을 꾸게 될지 알려줄 수 있겠어? 그 당시 로마의 가장 큰 적은 페르시아였어요. 그래서 라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. 페르시아군이 로마를 습격해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로마를 지배하는 꿈을 꾸게 될 것이오.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꿈을 꿀 것이오. 이튿날 장교는 다시 라삐를 찾아와서 물었어요. 어떻게 당신은 내가 꾸게 될 꿈을 미리 알 수 있었어? 사실 장교는 라삐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밤에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. 라삐가 말한 것이 장교의 머릿속에 깊이 남아 꿈으로 나타난 거죠.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들은 말이나 생각한 것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. 밤에 꿈을 꾸기 전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이 꿈에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.